여러분들의 어렸을 적 순수했던 동심을 찾아주는 슬기로운 장난감 생활의 MC 정세린 강정우입니다. 네, 이렇게 특별한 게스트분과 함께 오늘 진행해볼 놀이는 바로 계산대의 놀이입니다. 피자파고 노도파네요. 가게 총 책임자 점장을 하겠습니다. 오늘의 미션, 도심의 슈퍼마켓을 차린 꼬리. 오늘도 꼬리는 슈퍼마켓의 인기는 엄청납니다. 장사가 잘 되는 만큼 다양한 손님들이 다녀가는데요. 꼬리는 오늘 하루 무사히 진상들을 대처할 수 있을까요? 어서오세요, 뽀림마켓입니다. 네, 어서오세요. 아, 제가 오늘 귤을 샀는데 네. 제가 아까 3개 정도 먹어봤거든요. 네. 근데 이게 너무 맛이 없어가지고. 아, 귤이요? 네, 환불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거든요. 다음에 꼭 오셔야 돼요. 꼭 오시고 이제는 환불 안 돼요. 아시겠죠? 네. 안녕히 가세요. 네, 뽀림마켓이었습니다. 알바? 점장입니다. 아, 점장이요? 네네네. 아, 이거 뭐가 맛있나? 저희 우선 과일 같은 거는 다 오늘 들여와서 싱싱한 거고요. 아, 시들었네. 시들었네 이게? 색깔이 원래 진한 보라색이어서 싱싱한 거고요. 저희 식자재는 다 유기농으로 직접 재배해서 팔고 있습니다. 근데 내가 그 술 좀 만들기 술 깨나? 뭐가 좋나? 술이요? 저희 이게 좀 속이 좀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초코우유가 좀 이게 싹 입맛을 좀 변화시킬 수 있고요. 그러면 초코우유랑 물 같이 구매하셔도 됩니다. 줘봐. 술을 많이 마시셨어요? 아, 줘봐. 얼만데? 저희요? 초코우유 저희 지금 700원이고요. 송다수가 지금 1000원이요. 네, 1700원이요. 물이 700원? 물이 1000원이야? 네네네. 물이? 요즘에 삼다수는 좀 비싸요. 너무 비싸. 청정수. 너무 남겨 먹는 거 아니야 이거? 아니요, 이거 이거 제주도에서 그 공수해온 그 소리예요. 1700원이요? 자. 네, 5000원 받았습니다. 소금 또. 어슬픈 잠시만요. 현금 영수증 거야. 현금 영수증이요? 네, 1700원 현금 영수증 봐주세요. 네. 네, 잠시만요, 고객님. 근데 내가 이거 먹어. 네네. 술 안 깨면은. 네네. 가고요. 그 한숨 자고 일어나시면 될 거예요. 네, 바로 일 나가야 되는데 뭘 이렇게 사와. 어슬렁돈이고요. 네, 현금 영수증 처리해드렸어요. 아직 번호도 안 불렀는데 여기 영수증 벌써 했어? 네, 저희 단골이셔서 저희 여기 기록돼 있어요. 네네. 저희 매장 내에서 취식 안 되고요. 아니, 근데 밖에 나가서 드셔야 돼요. 유통기한 지났네 이거. 유통기한이요? 장사 이렇게 할 거야? 야, 이거 유통기한 아니라 이거 제조일자예요. 제조일자. 아니, 잠깐만. 유통기한 지난 거 이거 나 먹고 죽으라고. 이게 날짜가 어제잖아요. 아니. 어제 만들었다고요. 하지대? 제조일자예요. 제조일자. 저희는 유통기한 지나면 여기 찍으면 다 나와요. 유통기한 지났다고. 좀 봐, 그거. 네, 찍어드릴게요. 네, 아무 소리도 안 나면요, 정상적으로. 여기 맛이 이상한데. 맛이요? 초코우유 안 드셔보셨어요? 아니, 맛이 이상하다니. 그거 지금 술 마시셔서 그래요. 아니, 맛이... 뭐? 저기 먹던 걸 제가 왜 먹습니까? 아니, 맛이 이상하다니까. 사장 불러. 야, 너 가고, 어린애 가고 사장 거기 갔어. 제가 점장입니다. 제가 점장입니다. 제가 점장입니다. 내가 네 젊은 야 내가 저 아파트 동대표인데 네네. 내가 말 한 마디 하면 이거 손이 다 끊기는데 이렇게 할 거야? 아, 진짜요? 한번 해보세요. 네, 한번 해보세요. 뭐 다 시든 것 같고 이게 장사 이렇게 할... 네, 이렇게 다 망가뜨리시면 이거 다 결제하셔야 돼요. 결제 뭐 결제야 저기 저 백화동 203으로 와 그 내가 줄게. 지금 결제하셔야 돼요. 이거 이제 안 구매 안 하실 거면 내려놓으시고요.
구매 안 하시는 분들. 네, 동대표인데. 네네. 동대표라니까. 아이 그 동대표인데. 네네. 동대표인데 왜 그러세요? 네. 동대표니까 여기 가다 가져가면 되잖아. 네네. 구매하시라고요. 결제하셔야 된다고요. 어? 말이 안 통하네. 네, 동대표님 결제하시라고요. 말이 또 안 통하네. 5천 원 주시면 돼요. 현금 영수증 처리해드릴게요. 네, 주세요. 유도리가 없네. 유도리가 없어. 네, 유도리가 없습니다. 주세요. 나 이거 돈 못 줘. 나가세요. 나가세요. 안 나가시면 저 경찰에 신고할게요. 아, 불러. 네, 경찰에 신고할게요. 나 저 어이 너. 자, 네, 경찰. 여보세요. 서장 남정동 살제. 너가 서장 남정동 살제? 에? 네네, 경찰서죠. 네, 저희 지금 고객님 한 분이 지금 난동을 피우고 계셔서 좀 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. 네, 저희 5초 안에 온다고 하시거든요. 여기 500. 다시는 오지 마세요. 아저씨. 야, 너 오늘 장사 너 뭐? 안녕히 가세요. 네, 뿌린 마켓의 진상 대처하기 오늘의 미션 성공. 네, 이렇게 저는 오늘 점장이 되어서 뿌린 마켓을 운영해 보았는데, 제가 이제 아르바이트를 할 때도 좀 특별한 손님들, 특이한 손님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때의 기록이 새록새록 되살아나는 것 같아서 정말 실감났고요. 연기가 아니라 정말 실전 같았습니다. 그리고 저희 오늘 출연해주신 두 진상분, 돈은 다 받았습니다, 제가. 네, 이렇게 잘 해결이 됐고요. 정말 이 책임감을 가지고 그 책임자의 위치에 있다는 거는 정말 힘든 일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. 그래도 오늘의 미션 성공해서 좋습니다. 아, 네, 저는 진상 손님으로 오늘 참여를 했는데, 제가 봤던 진상 손님들을 따라 하다 보니까 정말로 그런 손님들이 된 것 같아서 기분은 살짝 안 좋았지만 무사히 환불받아서 아주 행복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도 오늘 진상 손님 동대표로 해봤는데요. 이게 하다 보니까 진짜 제가 나중에 커서 그렇게 될까 정말 무섭고요. 지금 이 시간에도 진상 퇴치하는 알바분들 열심히 힘내세요. 파이팅! 네, 지금까지 슬기로운 장난감 생활, 저희는 오늘 계산대 놀이로 와봤습니다. 다음번에는 또 어떤 신박한 장난감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두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. 그러면은 저희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